3 할려면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뭐 볼까요? 그 다음 컨티뉴어스 힙 트위스트인데요. 네. 보통 어드밴스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컨티뉴어스 힙 트위스트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앞으로 포워드로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드밴스드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크로스를 하시고 네. 그다음 여성을 저쪽으로 보내시고 남성은 사이드로 빠지시고 네. 요 타이밍을 잘 못 맞추셔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세요. 보면 2, 3, 4. 자, 남성이 먼저 여기서 오른쪽으로 자기가 이동을 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여성은 저쪽 가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다음 다시 돌아오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이 가까워졌을 때는 이렇게 잡고 멀어졌을 때는 조금 이렇게 잡고 가까워졌을 때는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꼭 계속 이렇게만 잡고 있으란 법도 없고 네. 또 너무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네. 불편하다 이거죠. 좁아지면 불편해요. 네네네. 네. 서로서로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셔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홀드가 크루즈 홀드인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여자의 그 스윕을 해서 워킹을 했을 때 여자 동작을 그 라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 좀 풀어주기도 하고 네. 풀어줬지만 또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잡고는 있는. 네, 그리고 사람 사람마다 이 팔 길이가 다르고 네. 다 이 신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이거를 알아서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마치 홀드가 된 것처럼 그것의 연장선인 것처럼. 네. 네. 보통 모던 댄스의 이 홀드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라틴은 움직이는 게 좀 차이가 있네요. 아, 예, 홀드에서.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안 움직이고도 할 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려면 훨씬 더 이 서로 간에 예. 이동하는 이 예. 거리의 양 조절을 해야 돼요. 양 조절이 완전 잘 돼야 돼요. 네, 당연히 선수들은 네. 그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때는 아마 이 손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나중에는 제가 네, 이렇게 더 많이도 보내기도 하고 적게도 가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라틴의 이제 묘미죠. 자유롭게 네. 할 수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뭐 별책 부록으로 네. 컨티뉴어스 힙트를 한번 할 때는 또 이렇게 손을 멀리 잡고 이렇게 놔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바리에이션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이거의 네. 바리에이션으로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원래 팔이 좀 더 길었으면 네. 완전 여기를 딱 예쁘게 잡고 싶었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너무 여기 공간이 상체 공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네, 적으니까 예. 저가 문제가 아니라 유 선생님이 너무 무브먼트가 작아지잖아요. 네. 네. 동작이 작아져요. 네, 네. 동작이 작아져요. 저는 그게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대로 연장을 했다. 네. 나와라 가제트 맞는 팔 해가지고 네. 딱 길어진 거죠. 팔이 길어졌네요. 네, 팔이 길어져서 네. 이렇게 가야 네, 좀 더 예. 네.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주시고 이게 보는 사람도 네. 훨씬 즐거워집니다. 네, 보는 네, 즐거움이 네. 있네요. 네. 남자 여기 있을 때 여자 여기 있어야지 네. 여기 있으면 덜 좀 네.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근데 여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처럼 답답한 스텝이 없거든요. 꽉 잡고 있으니까. 꽉 잡고 있으니까. 네. 갇혀 있어. 여기로 가라 그래도 네. 꽉 잡고 있고 여기로 네. 가라 그래도 네. 딱 잡고 네. 있고 약간 그래서 좀 얽매여 있습니까? 그렇죠. 되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살짝.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조절 못하는 사람한테는 저도 네. 우선 잡고 있으시라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맞잖아요. 놓쳐버리면 이거 큰일 나요. 네. 네, 놓쳐버리면 그래서 놓치지 않는 선에서 예. 네, 우선 자기가 오른쪽으로 빠질 때 여성을 왼쪽으로 보내는 네. 이 스킬만 우선 되신다면 1단계가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같이 가버리면 문제가 되죠. 네. 그게 아니라 자기는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여성을 왼쪽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여성을 왼쪽으로 보내고, 네. 네, 여기서 힘이 없어 버리잖아요. 네. 그럼 여자는 또 저리 계속 간다고요. 네. 저리 계속 간다고요. 네. 계속 네. 다른 엉뚱한 스텝을 해요. 그게 아니고 네. 여기서 빨리 이쪽으로 네, 그래서 이때가 제일 불편해요. 네, 네. 여기 남자 팔이 늘어나지 네.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팔이 네. 그대로 있지만
공감 못 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좀 네. 늘어나게. 네네, 네. 늘어나게. 하지만 중요한 건 남자가 다시 왼발로 가시고 여성은 네. 오른발로 오셨어요. 네. 저희는 그대로 있어 볼게요. 오른발로 오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여성은 사실 90도밖에 턴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남성이 네. 이 팔이 네. 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리드를 한다고요. 남성이 그게 아니고 여성이 90도라는 걸 인지하시고 절대로 이 남성의 오른팔이 뒤로 빠지거나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하도록 네, 여기서 조금이라도 뒤로 빠지면 여성이 지금 정준 선생님은 이미 이쪽으로 잘 잡으셨는데요. 보통 이렇게가 됩니다. 네. 보통 네 선생님 네. 그런 거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만 해요. 괴로워요. 괴로워 분기가 여자도 네. 괴롭고 네. 네, 좋은 것만 보여주세요. 아, 쓰리 하려면 난 끝났고 네, 네 어드밴스드로 해서 컨티뉴어스 힙 트위스트를 하시는데 여기서 프레임이 유지가 된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빠지시면 안 된다. 앞에 계속 있죠, 그대로. 네. 네. 네 빠지시면 안 돼요. 네. 뭐 이거 두 번 할 수도 있고 반복하기 싫으면 한 번만 해도 되고. 이거 이름 자체가 컨티뉴어스 힙 트위스트니까요. 네. 네. 컨티뉴어스 계속 하셔도 돼요. 네. 그때 그 이제 남자의 리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홀드에 네.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그 여성이 그 웍이라든지 이 스윕을 동작하는 거 그런 걸 좀 아름답게 하려면 뭐 발끝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혹시 제가 방금 스텝할 때 뭐가 가장 많이 센터, 보이시던가요? 센터. 저 너무 가까이서 잘 안 보였는데 네. 모르겠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네. 거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포지션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많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안 들려. 아 제가 안 들렸나요? 네. 네. 우선 일단 스텝을 한번 하면서 크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크게. 네.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시작. 2, 3, 4.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포워드로 찍으셔야 돼요. 분명히 올라가서 돌고. 자, 포워드 워크로 나가면서 남성의 프레임을 잘 봐서 2, 상체가 이미 돌고 있죠? 배 힘줘서 끌어당기고 3, 배 힘줘서 끌어당기고 포워드 워크 하고 나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2, 3, 4 2, 3, 4 이거 남자가 안 도와주고 혼자 하기 좀 어렵겠지만 솔로로 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포워드 워크에서 네. 네. 2, 3, 4 2, 3, 4 2, 3, 4 2, 3, 4 예. 이건 실력자 아니면 혼자 하라 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조금 어렵죠. 자기가 먼저 흔들려 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럴 때 남자가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주고 하니까 좀 더 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남자의 방향성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네. 홀드가 풀린 상태에서는 읽을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마음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우니까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이건 남자가 지금 방향성을 정해줬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힘든 건데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았어. 그냥 여자 혼자 개인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스윕을 동작들을 좀 자유롭게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자기가 자기 컨트롤 하면서 네. 처음에는 이제 각도를 좀 조절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45도, 90도부터 시작을 하셔서 180도로 네. 넘어가고 360도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간단하게 좀 90도 연습하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호흡을 대각선으로 가실 거예요. 대각선. 근데 목소리는 좀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자, 반대쪽 대각선으로 가기 위해서 발을 끌어모아서 예. 호흡을 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포커스를 앞에 두셔야 돼요. 네. 그래야 연습이 돼요, 지금. 예. 계속 가는 대로 이렇게 가시면 얼마만큼 가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우선 연습을 하시는 거는 가는 방향을 보는 것도 좋은데 네. 우선 정면을 보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거울을 보면서 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내 발이 잘 따르고 있는 대로 보셔야 돼요. 네. 대각선 대각선 스윕을 대각선, 스윕을. 자, 그리고 중요하신 게 스윕을 하실 때 네. 팔이 항상
시선 앞에. 시선 앞에. 시선 앞에. 네팔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멈춰지지가 않아요. 네, 멈춰지지가 않아요. 항상 예. 팔을 앞에 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팔까지 네. 좀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네. 보고도, 스윙을, 이게 나중에는 홀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먼저 연습을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앞에 벽을 잡고 스윙을 연습하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런 연습. 그 여성 선수들이 벽 잡고 막 이렇게 스윙을 연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체리 댄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네,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벽 잡고 연습하거나 이게 바를 잡고 자기 스윙을 연습하는 거. 네. 그럼 남자의 홀드에서 그 리드를 이제 받으면서 하는 연습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윙은 체중 이동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 막 돌려가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발은 워킹하고 똑같이 발은 워 체중 이동이 된 다음에 스윙을 해주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좀 더 어려운 게 서큘러 힙트위스트죠. 네, 컨티뉴어스 서큘러 힙트위스트.